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시대 화요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5월하고도 딱 중간이 됐습니다. 바로 5월 15일, 그리고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 향상, 그리고 스승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정 기념일이죠.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제 어릴 때 기억으로 스승의 날이 되기 며칠 전이면요. 반 아이들 같이 모아놓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뭐 해줄까 했던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억으로는 뭐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 그리고 케이크 작은 거 하나, 칠판에 낙서를 막 해두면서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생님 오시면 짠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감동해서요. 뭐 피자 같은 거 한 판씩 아이들한테 돌리면서 그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엔 그런 풍경들이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제정됐었던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영향 때문에 좀 카네이션도 달아드리지 못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날이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정작 선생님을 위한 날인데 선생님이 가장 1년 중 부담스러운 날이 스승의 날이 돼버린 요즘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육에 열정을 다하시는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 제가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 수십만 년 전 과거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을 가면요, 구석기 시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요. 구석기 시대 조금은 낯설지만 경험할수록 낯설은 게 아니라 익숙해지고 또 친숙해지는 구석기 시대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주의 석장리로 함께 가보시죠. 공주 석장리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력 뽐내는 주인공들. 4만 년 전 사라진 네안데르탈인도 만나고 오늘은 우리도 구석기 개구쟁이로 변신. 놀면서 배우는 신나는 구석기 세상이 펼쳐집니다. 공주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로 가봅니다.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중심, 공주 석장리입니다. 1세대 고고학자 손보기 선생이 평생 모은 구석기 유물을 기증해 2006년 문을 연 석장리 박물관. 지난 주말 이곳이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구석기 원시인으로 지금 변신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원시인의 하루, 먹고 자고 놀고 다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요, 배가 고픈데요. 사냥부터 하러 가시죠. 가자!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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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가, 우가! 오늘 석장리 박물관엔 꼬마 구석기인들이 많습니다. 돌화살을 나무에 끼워 구석기인들의 사냥 필수품, 돌창을 만드는 중입니다. 다들 돌창 하나씩 들고 사냥터로 나가볼까요?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 무서운 호랑이도 요놈 잡았다! 친구, 방금 사냥 진짜 잘하던데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줘요! 오! 멧돼지도 문제없습니다! 오! 이게 사냥해보니까 어때요? 왜 이렇게 잘해요? 그냥 잘해요. 진짜? 네. 지금 원신이 된 느낌이에요? 네. 우리 인류는 구석기 시대에 처음 불을 발견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오면 집집마다 불 피우기 바빴겠죠? 이 집은 뭐래 드시나요? 여기 좀 탄 것 같아요. 오, 불이 좀 쎘나 보다. 예. 오, 좀 잘 구워져요. 어떻게 다 친구들? 예, 잘 구워져요. 여기도 이렇게 탔어요. 불에 구운 옥수수는 조금 타도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구석기 맛이다. 예. 오, 느낌 제대로 나는데. 오, 어때요? 맛있어. 사실 구석기 방식으로 배를 채운다는 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고기 한 점 먹기 참 힘들었습니다. 비록 화력 좋은 버너는 없어도 도란도란 둘러앉아 떡도 굽고 고기도 구우니까요. 정말 구석기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워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스타일로 이렇게 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재미있는데요?
재미있고 이것도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잘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석기 문화를 온몸으로 느껴라. 오늘은 그들의 댄스 본능도 살아났습니다. 책에서 보던 원시인이 눈앞에서 춤을 추니 아이들은 시선 집중. 곰을 물리칠 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했고요. 곰이 사라진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구석기인의 흥미진진한 하루가 퍼포먼스로 펼쳐졌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석기인들의 하루 어떠셨나요? 구석기인들과 기념사진도 체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참여 활동도 굉장히 재밌고 가격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고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어땠어? 재밌어. 재밌어. 주먹도끼로 사냥을 하고 불을 사용했던 시대. 프랑스 구석기인들은 활을 부싯돌 삼아 불을 피웠는데요. 불을 다루는 방법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습니다. Le monde entier. En Asie, il y a une technique particulière. Vous avez fait les choses plus rapidement que nous. On met un autre bambou dedans qui sert de piston. Et au fond, on met un petit peu de champignon amadou. Et lorsque tu percutes comme ça, ça comprime le gaz. Et quand on comprime un gaz, c'est ce qui se passe au cœur des étoiles. 불을 처음 발견한 구석기인들의 지혜는 당연히 엄지쳐. 하지만 불씨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든든한 가장 아빠가 나설 차례. 역시 아버님 지금 바로 불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렇지. 불났다. 그렇지. 옛날 사람들 불 피웠을 때 어떨 것 같아 해보니까.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지. 우리 아버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아 이거 밥 한 끼 해먹기 어렵겠는데요 이거. 그렇죠. 요즘 시대가 많이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지금 뭐라고요?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치 다행이지. 피우는 거 해보니까 네네.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네.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 피웠다는데. 아, 가고 싶다. 아, 그 시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여기 뭐 하는... 불편한 많은 시대였지만 구석기인들은 지혜롭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화산 분출이 빈번했던 일본은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유적지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요 완전 찌르게 이 사냥할 때 찌르는 도구인데요. 제가 지금 이걸 만들어봐서 이따가 사냥할 때 쓰려고요. 날카로워요. 움집 안엔 뚝딱뚝딱 흑요석 두드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열심히 두드리기는 했는데 모양 잡기가 영 어렵더라고요. 지금 만드는 거 뭐예요? 물방울 모양이에요. 아 물방울 모양.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열심히. 이게 사냥하는 도구래요. 어때 만들어 보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제가 두드리던 흑요석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거는 안 보면 안 될까요? 아, 이걸로. 구제 불능 아, 제 건 구제 불능이냐고요? 잠깐만 줘보세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 답이 없다고 하시네요. 놀라지 마세요. 공주 석장리에 네안데르탈인도 찾아왔습니다. 4만 년 전 멸종된 구석기 인류 네안데르탈인의 화석과 유물이 한국에선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네안데르탈 유적에서 출토된 구석기 인류의 화석입니다. 이 구석기인의 화석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신보다 앞서는 구석기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35만 년 전 유럽에서 처음으로 출현해 유라시아 대륙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 1856년 독일 네안더 계곡에서 화석이 발견되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은 400여 점. 그중 60점이 공주 석장리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최근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인종을 제외한 다른 인종에게서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1%에서 4% 정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현재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그게 바로 구석기의 포커스거든요. 연구의 포커스. 그게 바로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되었다고 현재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조상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는지 인간의 특징을 원류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돌출된 눈썹뼈와 낮은 이마,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보면서 우리와 닮은 점이 많구나 새삼 느껴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남긴 위대한 유물들, 낯설기만 했던 구석기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 엄청 재밌어요. 매년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재미사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도구도 직접 사용해보니까 재밌었고 또 도구도 많이 안 것 같아요. 원시인들이요, 이거 창 만드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문방에서 사는 것도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로 놀러오세요. 해가 지고 석장리 박물관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수만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구석기 인류, 그들의 삶과 문화를 신나게 놀면서 배웠던 특별한 하루였는데요. 구석기 세상에 울려 퍼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와, 이 땅에 수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함께 체험하고 즐기면서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가자! 구석기로! 네, 사실 뭐 구석기 시대는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만 접할 수가 있었는데 공주 석장리 가니까 이런 곳도 있었군요. 뭐 다양하게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전시회도 있었잖아요. 전시회는 축제가 끝난 이후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공주 석장리 박물관에 가시면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요즘 날씨가 참 좋은 날이 많은데 나들이 한번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공주 석장리 박물관 앞으로 그 금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네요. 금강 참 풍광도 좋다고 하니까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떠나볼 곳은 청송입니다. 또 다른 야외 활동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요즘 다양한 레저 활동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숲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스포츠, 바로 산악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청송에서는요, 뜨거운 질주가 펼쳐진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더 이상 평범한 라이딩은 가라. 길을 벗어나 오프로드까지 점령한 거침없는 라이더들의 산악 자전거가 떴다. 상쾌! 펑쾌! 육쾌! 산악 스포츠의 메카로 떠오르는 이곳 청송군에서 제10회 산악 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나고 재미나게 엠피리 화이팅! 파이팅 넘치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래요? 335 자전거와 사람들이 모여든 이곳은 아이스 클라이밍, 산악 마라톤과 함께 청송의 산악 스포츠를 책임지는 산악 자전거 대회가 열리는 경북 청송군입니다. 제10회 청송구습의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는 1일차 경기 다운힐 경기입니다. 다운힐 경기는 산 정상에서 오로지 내리막을 내려오는 경기, 속도 경기가 되겠습니다. 2일차 경기는 크로스컨트리 경기, XC 경기는 산악 구간을 21km 주행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대회의 첫날, 한없이 높아만 보이는 태행산 꼭대기에서부터 엄청난 스피드로 내리막길 코스를 내려가는 다운힐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 정말 빠르네요. 일단은 길이 잘 닦여 있고, 그리고 경치하고 일단은 왔을 때 공기부터가 달라요. 스릴 있고 좀 위험한 상황도 많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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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첫 번째 선수 출발했습니다. 맥켄 흙먼지를 가르며 폭풍 질주! 국내 있는 코스 중에서는 가장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코스예요. 다운힐은 아무래도 그 스피드를 내가 컨트롤하면서 간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빠른 속도에서 내 의지만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그 스릴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힐 경기는 가장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만큼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보호대랑 헬멧이랑 다 차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술만 익히고 산다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80km라고 하니 맨몸으로 맞는 그 속도감이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어느덧 경기를 마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에 친구한테서 이 코스가 너무 빠르고 위험한다고 많이 들어서 제가 very nervous. 근데 탈수록 더 쉬워졌어요. 지금 재밌게 탔는데 최선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Yeah, very good. 청송 사랑합니다. 하나 둘씩 내려오는 자전거들. 오얀 흙먼지처럼 마지막 열정까지 하얗게 불태우며 페달에 박차를 가합니다.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아, 마지막에 실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안 다치게 잘 갔습니다. 아, 어디 갔던 거예요? 잠시만요. 힘들 때 지금 지금 코스요? 네. 아, 우리나라 제일 빠르고 재밌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찬물. 다 찬물이에요. 고마워요. 좀 마셔. 이게 중독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엔돌핀이나 이런 거에 스릴 있으니까 롤러코스터 계속 타고 싶은 것처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망의 기록 발표.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영민대에서 처음으로 1등을 했는데 기분이 나아버릴 것 같네요. 일단 뭐 예상치 못하게 1등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렇게 경치 좋고 코스 좋은 이런 곳에 와서 여기 자전거를 타니까 상당히 뭐 힐링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MTB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열기에 채 식지 않은 이곳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는데요. 다들 어디서 오신 거예요? 군에서 왔습니다. 청주에서 왔습니다. 포항에서 왔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크로스 컨트리 경기가 열리는 날. 다운힐과는 또 다른 매력의 팔도 사람들 총 출동. 저도 뭐 골프든 여러 운동을 많이 해도 자연차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즐거운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 건강, 에스라인!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고 나면 오늘의 주인공 자전거 차례 꼼꼼히 검차 후 스티커까지 붙여줍니다. 검차가 끝난 자전거는 정확한 결과 측정을 위한 번호표를 장착해 주는데요. 이제 준비 다 된 거 맞나요? 심판들이 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구부러지면은 저희가 그 숫자를 적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출발! 오늘 선수들이 달릴 코스는 청송의 자연 경관을 한껏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원스런 대로변 코스를 비롯한 울창한 소나무 숲과 심한 계곡과 능선을 타는 생산 인도 구간으로 설계돼 있어 산악 자전거의 묘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너무 상쾌하고. 코스 아 멋집니다. 진짜 초보자도 탈만합니다. 코스가. 아, 그래요? 예,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공기 좋고 예.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좋고 인심 좋고 다 좋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 등 다양한 지형을 배경으로 하는 크로스 컨트리에 딱 어울리는 탱산 코스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 오늘 경기인 크로스 컨트리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서서 얘기를 한 지게들한테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하고 나니까 허리도 근력 생기고 다리도 좀 튼튼해지고 그래 좋은 점이 많아요. 어디덧 경기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가벼웠던 발걸음으로 힘차게 밟았던 페달 무게가 이제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달리기에 완주 걱정? 문제 없습니다. 우와, 완주했습니다! 화이팅! 최고입니다! 짱짱짱짱! I did better than I expected, so I will be back next year, I think. Really fun. Awesome race! Awesome race! 메달을 수여하며 스릴 만점 청송 산악자전거대회 짜릿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금메달 소감을 들어볼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우승해서 기분 너무 좋고요. 와 보니까 공기도 좋고 코스도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고요. 많은 분들이 산악 자전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10회째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송 산악자전거대회. 똑같은 산길이라도 자전거로 빠르게 지나가며 느끼는 그 청량감은 색다른 매력이라고 하죠. 따분한 일상이 지겨운 사람, 산악 스포츠의 메카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즐거운 라이딩! 네, MTB를 이용해서 다운힐과 크로스컨트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속 80km까지 내려오는 그 다운힐 코스는요, 정말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80km는 자동차도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자전거로 내려왔을 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즐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도 산세와 함께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자전거 탈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요즘 여름을 이제 곧 오는데, 운동 계획하고 계신 분들, 새로운 운동 뭐가 있을까 고민하실 때 산악 스포츠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뿌연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스승의 날인 오늘은 맑은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7월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더위 속에 강한 햇살이 가세하면서 자외선 지수도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피부와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온 현상인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히 볼수록 정겨운 골목길 기행 골목 숨 살리기 프로젝트 경남의 살그레 골목길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살그레라는 말이 경상도 방언인데요. 남들이 모르게 살며시라는 이런 뜻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순박하고 자연스러운 골목길, 잊혀져가는 우리의 옛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살며시, 골목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골목숨 살리기 프로젝트 살그레 골목길. 한려수도 300리 물길의 길목이자 150여 개의 섬을 품은 통영. 거칠지만 살아있는 바다의 이야기와 밝은 듯 걷지만 아픔이 있는 육지의 이야기가 얽히듯 골목길 사이로 숨쉬는 곳. 옛 지명 충무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한려수도의 동쪽 문 통영. 충무공 이순신의 기백이 서린 충렬사는 선조의 왕명에 따라 이순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충렬사는 본전과 외산문, 숭무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내를 둘러보면 여러 개의 비석과 건물로 그 의미를 지키고 있다. 그냥 지나치면 지루했던 건물들이 역사의 숨결로 다가오는 곳이다. 한 걸음 다가가 보면 골목길의 숨처럼 쉽게 지나치긴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어릴 적에는 소풍으로 성인이 되어선 여행지에서 쉽게 지나가는 산책길로 그냥 둘러보기에 급급했던 유적지의 풍경들이 이렇게 한 걸음 다가서니 호기심 가득 궁금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내산문의 신방석 혜태는 충렬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숨은 의미가 되었네요.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지가 되어온 통영이 예술가의 도시임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심 속 시비는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묻어난다. 넷 장수 모신 낡은 사당의 도층계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듯 한산도 바다의 뱃사공이 되어가며 영낮은 집, 담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에서 열 나흘 딸을 업고 손방아만 찢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 통영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명정동의 골목길은 1945년 해방 이후 가정집 형태의 율락가가 형성돼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현대에 와서 낙후 지역으로 손꼽혔다. 명정동의 희로애락은 시간과 만나 예술의 영감으로 길이 되었다. 통영의 대표적인 예술가 박경리와 윤희상의 일상의 길을 테마로 다시 옷을 입은 골목길은 문학의 품으로 재탄생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충렬사에서 빠져나와 시비를 읽을 때만 해도 통영의 관광 풍경이었다면 길을 건너와 골목길 초입에만 섰을 뿐인데 책 속 한가운데 들어온 듯 고요해집니다. 평범해 보이는 옛 골목길 속 예술가의 걸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피랑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제가 살들에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보는 것보다 알고 보면은 훨씬 더 깊어지는 서피랑이랍니다. 네, 책에 붙어있는 역자의 설집처럼 골목길의 이야기를 풀어주신다니 기대가 됩니다. 서피랑 골목길에서 어떤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박경리 선생님, 유치환 선생님, 김정서 선생님, 윤희사 선생님의 흔적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피랑은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꾸며본 골목길이라서 더 아름답습니다. 아, 네. 꼼꼼히 살펴보실수록 골목이 보여주는 이야기의 시간관을 좀 모르실 겁니다. 제 비밀 호텔을 빌려드릴 테니 서피랑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 삶이 평탄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삶이 문학보다 먼저다 라고 한 박경리 작가. 박경리 선생의 작품과 어록을 풀어놓은 서피랑 골목길. 작품의 한 부분은 물론 그녀가 남긴 여러 삶의 언행이 그 속에 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더욱 뜻깊은 서피랑 골목길은 생전 생명 존중 사상을 중시해 수십 마리의 유기묘, 유기견을 키웠던 박경리 선생의 상징인 나비와 고양이의 조형물이 곳곳에 안내자로 존재한다. 작품 속을 걷다 박경리 선생의 생각의 숲을 걷는 듯 상징물을 찾는 묘미로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작가의 발걸음을 떼고 있다. 서피랑에 새겨진 박경리 선생의 작품은 작은 이정표 안에서도 확인된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어렵게 느껴지는 문학의 길도 골목의 좁은 도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피랑 문학의 숨은 그렇게 발걸음 뒤를 따라오고 있다. 사람이 춤추는 것이 아닌 것을 춤추는 것처럼 인생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박경리 선생님 작품의 구절이 감각적으로 새겨진 벽들이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카메라 셔터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옛 통영성의 4대문 가운데 하나인 서문. 서문으로 오르는 가파른 고갯길이라는 뜻의 서문 깎음하기에는 통영 사람들만의 특별한 풍경이 있다. 지금은 서피랑의 산복도로가 연결되면서 성문터 밖으로 길이 지나 옛길은 끊어졌다. 자신만의 풍광을 가진 서문 고개에서 내려다보이는 여황산 기슭의 교회는
일제강점기 호주 선교사가 세운 학교 진영학원이 있던 자리로 수많은 예술인이 배출됐다. 생각 없이 골목길을 지나다가도 바다 같은 육지의 길을 만나고 그 길을 빠져나가면 육지 같은 바다의 골목길을 그릴 수 있으니 예술의 싹들은 모두 통영에 흩뿌려져 있는지도 모른다. 감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듯 육필홍골 마주치니 김약국의 딸들 속으로 들어가는 신비의 골목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소설 김약국의 딸들에서 한실댁이 시집에서 도망온 셋째 딸 용난이의 손을 잡고 시집으로 돌려보내려 함께 넘던 대목에 자필 원고 보니 박경리 선생의 골목길 초입을 가리키고 있다. 산 너머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 명정골은 그녀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자 실제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으로 좁은 길과 옛 가옥들은 현재도 그 느낌을 충분히 전한다. 숨바꼭질하듯 글을 찾아내고 상상하며 골목길을 유랑하는 것이 서피랑만이 가진 문학길의 매력이다. 서로의 사연으로 보듬어주며 살아온 곳이기에 서피랑 골목길 사이는 어느 곳보다 촘촘하고 서로를 끌어안는 듯 좁은 것이 특징이다. 근대와 현대 가옥의 형태로 이뤄진 골목길을 거닐다 보면 순간 지나치기 쉬운 골목길 사이로 사진처럼 한쪽에 고이 박힌 한옥집이 있다. 소설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 문학 골목길에서 가장 어울리는 장소이면서도 생소한 곳이 되어 시선을 빼앗는다. 평소 같으면 멋진 한옥이다 하며 그냥 지나쳤을지 모를 곳이 서피랑이 숨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 걷다 보니 구석구석 들러보고 싶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살구리 골목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피랑 골목길에서 이 만난 한옥집이 굉장히 특별해요. 네. 이 공간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박경리 선생님이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고 네. 이제 김약국의 딸들의 실제 배경지인 하동댁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옥 스테이 그리고 책방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태어나면서부터 쭉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숨바꼭질도 하고 말뚝박기도 했던 그런 동네죠. 손님이 이제 골목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네. 30년 만에 여기 동네를 다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골목이 30년 전 그대로라고 되게 추억이 깊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영의 다른 골목보다도 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봤던 할머니 그대로 살고 계시거든요. 서울이나 좀 네. 위로 떠나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봤더니 되게 갑갑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나전장 안에 문갑이거든요. 지금은 여기 테이블 위에 인테리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영하면 이제 나전칠기도 유명하고 네. 집 맞은편에 두석장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인테리어로 다시 사용하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해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뭔가 통영하면 저는 나전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옥집 사이에 피어나는 문학의 숨. 작년 12월부터는 한쪽 편에 소소한 동네 책방도 문을 열었다. 이 한옥에 책방을 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원래 통영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네. 펜션 관리하는 친구가 네. 여기에서 책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줘서 저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여기에서도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골목 안에 너무 숨겨져 있는 곳이라서 잘 찾아오지는 못하세요. 네. 그래서 진짜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러서 오시는 분들 혹은 SNS 이런 데서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낮 시간에 네. 이제 원래는 펜션이라 손님이 많이 못 들어오셨는데 네. 이제 손님들도 들어오시게 되고 네. 이 공간을 더 알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골목길에서 만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고 또 이야기할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들은 서피랑에 정착해 소박하지만 문학이 있는 삶,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골목길을 함께 꿈꾸고 있다. 누군가가 읽어주는 책이 자장가처럼 편하게 들려오는 서피랑 골목길. 과거의 작품과 현재의 작품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문학의 길이란 것이 더욱 확실히 느껴집니다. 젊음은 내가 살아온 골목길을 만나 더욱 확실해졌다. 어떤 이들은 희망이 사라졌다 포기했던 골목길에서 문학의 색을 입혀 숨을 틔웠듯 평범한 한 혹은 골목길 사이에 사람을 품어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다. 살아가는 이야기가 문학이 되는 서피랑의 걸음이 신비롭다. 살며시 골목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골목숨 살리기 프로젝트 살그레 골목길. 네, 살그레 골목길, 통영의 곳곳에 있는 골목길 한번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도 서피랑 골목길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힐링 코스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따뜻한 골목길 풍경이 그리우신 분들 꼭 뭐 서피랑 골목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동네의 골목길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난주였죠. 신안 영산도로 떠난 꽃중년 3인방의 여행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 남자의 좌충우돌 섬 여행기 그 둘째 날. 오늘따라 부끄러움을 타는지 안개 속에 얼굴을 쏙 감춘 영산도. 그나저나 어제 거하게 대접받은 세 남자. 잘 자고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어제 뭐 이장님 해상관광 하시면은 영산도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안개가 걷히길 오매불만 기다리며 40년 쌓아둔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의 새 남자. 과연 오늘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드디어 출항을 결심한 영산도 이장님. 영산도가 품은 최고의 절경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코끼리 바위하고 할아버지 바위. 제가 섬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경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거 구경 갑니다. 이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신비로운 돌대문, 일명 코끼리 바위라 불리는 석주대문 되시겠다. 신안에서 풍경 좋기로 1등이라더니 역시나 듣던 대로네요. 이거 진짜 인정! 인정! 어마어마하네. 와, 완전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배가 피해서 있었다는 게 말이 되네. 저쪽에서 보시면 더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만들었잖아요. 장관님이 다 만들었어요. 아이고, 농담도 잘하시는 우리의 이장님. 안 속아요, 안 속아. 오. 가까이서 보니 코끼리가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웅장함에 압도되고 신비로운 비경에 입이 쩍 하고 벌어지는 순간. 과거 이 바위 안에만 들어오면 거짓말처럼 바람이 잔잔해져서 풍랑이 몰아칠 때면 배가 이곳으로 피했다는 전설도 있대요, 글쎄. 이번엔 섬의 절벽과 파도의 합작품, 다양한 해식 동굴을 만날 차례. 당산창송, 기봉조휘, 비료폭포, 천연석탑 등등 영산도의 자랑 영산팔경이 펼쳐지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자, 이번엔 막힌 코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코골이 바위까지. 여길 봐도 좋고 저길 봐도 좋고 그야말로 사방이 포토존이니 영산도에 올 땐 카메라 용량은 미리미리 비워두세요. 섬의 절경을 감상하는 사이 한때 10여 가구가 살았다는 애끼미 마을 발견.
우리는 큰 마을 산다고 조그만 동네들을 무시하고 있어. 아, 그랬다니까요. 어느 동네나 그런 거 있어. 학교 한번 가려면 도시락 싸들고 산 넘고 물 건너 다녀야 했던 어릴 적 친구들. 이젠 마을이 사라져 안타깝기만 하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때 지나면 이런 섬도 무인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할머니들은 찾고 돌아가시고 양론으로 가시고 들어온 사람은 없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한 것도 그거거든요. 10년 안에 무인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요로코롬 아름다운 섬 영산도가 무인도가 될 수도 있다뇨. 이게 무슨 서운한 말씀이래요? 안 돼요, 안 돼. 주민들의 의지로 국립공원 명품 마을로 조성됐으니 우리도 영산도를 위해 열심히 응원할게요. 우리의 새 남자 영산도를 제대로 알리자는 마음으로 또 다른 매력 찾기에 나서는데, 과연 이들의 발길을 붙잡은 곳은? 와! 뭐요? 민들레. 노란 민들레가 반갑게 반겨주는 이 작은 학교는 바로 흑산초등학교 영산분교. 전학령 통틀어 학생은 단 두 명뿐. 그것도 둘도 없는 친자매 사이랍니다. 우리의 꽃중년 새 남자 소년들처럼 사진도 찍고 냅다 드러누워 속마음까지 툭툭 털어놓는데, 어머머, 이분 이게 뭐예요? 이 순간이 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같아. 그 이제 햇빛도 따사롭고 정말 좋네. 편안해요. 영산도 분교가 우리들의 유토피아가. 아, 그래? 그리고 선마을까지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힐링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친구들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 나도 좋다. 고마워. 그래, 미투. 자자, 이제 다음 코스로 출발해 볼까요? 영머리에 명품 마을 영산도는 돌담과 벽화가 어우러져 걸을수록 흥이 나는 섬. 벽화 보는 재미에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고, 사진 찍는 재미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걸었다가 멈췄다가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앉아. 오, 그래. 자, 같이 사진 찍자. 저 봐봐. 새 남자에게 생긴 새로운 친구, 바로 영산도 대표 반려동물 영산이 되시겠다. 영산도 최고의 가이드 영산이가 자신있게 안내한 곳은 바로 마을 도서관. 그런데 어째 두 분만 책과 친해 보이시네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누가 공부 제일 잘했어요 그럼? 여기! 아니. 야, 아무런다. 나를 빼버렸네. 아, 너도 아니야. 아따, 우리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대? 혹시 껌 좀 씹고 놀러 다니던 무서운 오빠? 부지런한 영산이 포인트만 쏙쏙 골라 족집게 가이드 시전! 다음 코스는 100년 전통의 가옥, 뼈대를 그대로 남겨 집을 복원했다는데, 아따, 여기도 포토존이구만! 아, 왜 원매 영산이 이쁜걸! 영산아, 잘했어. 여기서 잠깐, 영산이라는 이름이 왠지 친숙하시다고요? 아마 영산포와 영산강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이들 지명은 이곳 영산도에서 유래했답니다. 조선시대 공도정책으로 섬을 떠나 나주로 이주한 주민들이 고향이 그리워 새 터전을 영산포, 그 옆에 강을 영산강이라 부르게 된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들이 100년 넘게 삶을 기대어온 영산도. 지금은 모두 추억이 돼버렸지만 한때는 홍어를 가득 싣고 영산강을 거슬러 영산포를 제집 드나들듯 했던 흑산홍어의 탄생지였고, 멸치잡이 어선으로 북적북적 불야성을 이루던 찬란했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수많은 세월 셀 수 없는 파도가 다녀가는 동안 변치 않은 건 주민들의 풍족한 마음. 사진 찍으려고? 예예. 많이 찍어봤냐? 이장 어머니께 이장 아들놈이 저보고 따서 말리래요. 손님 오면은 해드린다. 어련히 산책 다녀오시면 다 해드릴까?
도시에서 온 요요 욕심쟁이들, 건강에 좋다는 방풍 앞으로 일동 집합. 아따, 생으로 먹어도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느린 듯 보였던 영산도에서의 시간은 어느새 날개단 듯 흘러가고, 이들의 떠남을 직감했는지 눈치 빠른 영산이가 하루 더 머무르시라 조심스레 권하는데, 유독 현규 삼촌과의 시간이 많았던 우리의 영산이, 오구오구 그새 정이 많이 들었어요. 한쪽으로 다 변했어 이거. 못하죠. 이거 왜 그래? 이거 탈출 뭐. 오메 영산아, 아쉬워도 그렇지 삼촌 옷을 다 찢으면 어떡하냐. 옷이 다 젖어도 옷이 다 찢겨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들 싱글벙글. 아쉬워서 다들 어떻게 떠난대요? 아, 이렇게 바다에 오니까 우리 동네 앞바다 생각난다 야. 좋긴 좋다. 너 동네도 이러냐? 이렇게 과여해 호수밭에. 올해에서 놀이 한번 하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의 그 좀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이 모래바닥 위에다가 모래놀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 셋이. 그것도 좋지. 지금만큼은 50대 중년, 아니죠, 40년을 거슬러 장난 많던 고등학교 친구로 돌아간 세 사람. 꿀캠이 자랑하며 추억의 놀이에 푹 빠졌는데, 다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기 싫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불태워봅니다. 아이고, 안 왔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우리도 왜 자꾸 이렇게 자꾸 하세요? 어? 시간이 남아서. 재밌은 게. 이젠 정말 섬을 떠나야 할 시간. 아름다운 섬 영산도. 세 남자의 마음에 확실히 저장 됐겠죠? 우리가 응원할게요. 예, 응원. 진짜 이장인 마인드로 지키면 이상 없어. 네, 그렇게 하겠. 네. 새소리 자연을 만끽하면서 좋은 음식에 정말 영산도에 와서 마음껏 즐기고 갑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기쁨을 너무 만끽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우리 이장님 식구와 영산도 식구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영산도야 안녕. 숨겨진 보석 같은 섬. 영산도에서 아름다운 자연은 기본. 여유와 낭만까지 즐길 수 있었던 시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는 매력 만점, 재미 만점 영산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섬 영산도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영산도 풍경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과 영산도를 지키는 강아지 영산이 사람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지 말라고 보채는 게 너무 귀여웠는데요. 40년 지기 친구들과 함께했던 영산도 여행기. 사실 뭐 저희 아버지 세대가 늘 이야기를 하시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도 내기 어렵고 또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가는 건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건 꿈도 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세 분의 여행이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 석현동 향림골에서는 화학비료나 합성농약, 비닐, 쓰레기 없는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텃밭과 공동체 텃밭을 함께 분양하고 있는데요. 일반 텃밭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3인 이상 단체, 공동체 텃밭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5인 이상 단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자에 한해 멸칭용 버집과 모종을 제공하고요. 농기구도 빌려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겠죠. 접수는 내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화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한테 전화 한 통씩 해보는 날이 되면 어떨까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